좋아요, 구독. 저는 그럼 종목 단으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석유화학이라는 제가 업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네.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정유주가 아닙니다.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종목 세 번 종목 있어요. 대한유화, 롯데케미칼, 금호석유입니다. 저는 이 중에서 탑픽으로 금호석유에 대한 관심권에 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금호석유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인터넷만 찾아봐도 아,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리서치해서 보고서가 좋게 나오고 있구나.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흐름에 판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. 시장의 이 패션이 바뀌고 있다. 흐름이 바뀌고 패션. 있다.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. 라고 판단돼서 2주 만에 나왔지만 네.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꼭 설명드리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.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